9시간, 10시간 일하고 한 달 기준으로 네. 400만 원대 이렇게 네, 벌어보곤 했었어요. 모든 기사분들이 공감할 텐데 일단 타실 때는 멀쩡해요 다. 네. 안녕하세요 이러고 막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타요. 아 아직도 저는 그분이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 그분 번호까지 있어요. 저한테 네. 협박해가지고 홍대에서 젊은 여성 손님을 받았는데 갈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님 안녕하세요. 그래도 잘 부탁드릴게요 하고 얌전하게 타시다가 네. 다음날 장문에 협박 문자가 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바로 출근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게 서울 택시라서 파주 내에서 근무는 안 되고 네. 보통 이제 서울에서만 거의 근무를 하고 있어요. 기사님, 네. 카메라 보시고 네. 편하게 본인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30대 중반이고요. 네. 서울택시를 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웅탱이라고 합니다. 출근 시간이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교대 근무자분들은 이제 주간 근무, 그다음 야간 근무 이렇게 있는데 네. 저는 이제 하루를 대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랑 똑같아요. 그냥 매일 출근하되 이제 네. 예를 들어 뭐 월요일 날 수입이 너무 좋았다. 그럼 네. 월요일 날 조금 이제 일을 덜 하면서 뭔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 나가면서 아니면 매일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요. 장점이라면은 이제 제 차처럼 쓸 수 있다는 거. 대신 이제 산학금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교대 근무자들 분들보다 더 비싸요. 얼마 정도 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하루 동안 빌리는 차들은 아마 20만 원대 초반으로 알고 있어요. 방금 키신 거는 뭐예요? 많이 보셨을 텐데 네. 빈차 예약 휴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밖에 있는 손님들한테 네. 저의 상태를 알리는 거죠.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네, 저는 디자인을 했고요. 네. 보통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해서 인터넷에 보이는 모든 그냥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는 일을 다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영상 편집, 그다음에 네.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까지 했었어요.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시다가 그러면 택시로 전향을 하시게 됐어요? 제가 이제 디자인을 관두려는 건 아니었고 회사를 하고 나서 원래는 자격증을 더 따려고 했었어요. 이직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을 좀 더 갖추고 좀 휴식기에 있었는데 제 지인분 중에 택시를 시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디에서 봤던 택시는 네. 안 좋은 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막상 들어보니까 본인만 열심히 하면은 단점을 상쇄할 만큼 장점이 꽤 있다고 많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자격증 준비한다고 그 기간을 좀 이렇게 놀 바에는 발만 담그더라도 일단 네. 시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계속 당장은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받을 수 있는 월급이 200으로 정해져 있는데 네. 600을 벌 거야 한다고 해서 600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택시는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긴 해줘요. 하는 만큼 놀면서 600은 못 벌지만 내가 그만큼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은 비슷하게나마 갈 수는 있어요. 그 금액에 맞춰서 내가 더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할 데 없을까 찾을 필요 없이 그냥 계속 하는 거죠. 회사에서 이제 기름을 이제 무료로 대주기 때문에 전문용어로 앵꼬라고 하죠. 네. 앵꼬가 나도 이제 무료로 다 풀로 채울 수 있게 지원을 네. 해줘요. 한 달 내내. 네. 근무자한테 너가 가스 넣어.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다. 그럼 사실상 식비 말고는 택시기사님들께서는 돈 쓸 일이 없겠네요. 네 맞아요. 저 기름값 몰라요 그래서. 기름값 아예 몰라요. 제 차 있었을 때는 네. 와 기름값 비싸졌다 싸졌다 이런 거 막 알잖아요. 네. 지금 택시하고 나서 몰라요. 아예 몰라요. 그냥 어차피 이걸로 하면 되니까. 지금 얼마죠? 산업금을 입금을 하면 네. 그 고정급이 얼마인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그것도 회사마다 다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세전 200 정도 네. 받아요. 산업금을 채우고 계속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잖아요. 네. 그 수입은 내 건가 되는 거예요? 네 본인 거예요 다. 오. 9시간, 10시간 일하고 한 달 기준으로 네. 400만 원대 이렇게 네, 벌어보곤 했었어요. 결국은 야간에 일했기 때문이고 야간에 할증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노하우가 생기거나 저처럼 뭔가 중간에 밥을 안 먹고 좀 네. 일에 집중하고 하면 충분히 벌어갈 수 있는 돈이에요. 미디어에서 네. 택시기사 한 달에 200도 겨우 번다. 저도 일하기 전에는 그 정도만 버는 줄 알았어요. 근무할 때 이제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덜 벌죠.
산학금을 제대로 못 내셔본 적 있으셨나요? 많아요. 첫 달에 엄청 많이 못 냈어요. 첫 달에 아무것도 모르겠고 네. 막 긴장돼가지고 손님 타도 막 어버버거리고 그리고 막 길도 맨날 헷갈리고 사실 그 근처도 분명 손님 많은 곳이 있는데 강남 홍대 빼고는 아무 곳에도 안 갔어요. 하루에 9시간씩 일하면서 산학금 못 채워가지고 첫 달에 그때 얼마 벌었더라? 120 벌었나? 그랬어요. 언제부터 산학금을 좀 채우기 시작하셨나요? 보통 이게 주말 넘어갈 때 그때 네. 이제 콜이 엄청 많거든요. 그때 좀 막 계속 이제 11시간, 12시간 좀 엄청 하다 보니까 실수가 적어지고 그때부터 콜이 계속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네. 첫 달은 콜도 안 들어왔어요. 뭐 강남에서 한 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도 콜도 안 들어오고 하다가 네. 두 번째 달부터 네. 300만 원 이상 벌게 됐었어요. 네. 신입사원들은 얼마 정도 있어야 좀 적응을 한다고 하던가요? 택시가 10년 한다고 무조건 돈을 잘 버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3개월, 4개월만 해도 거기서 또 이제 상위가 나와요. 상위 1%가 나와요, 거기서. 네. 그분들 중에서도 한 달에 500 이상 버시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일단 기본 기간 정도는 3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본인 월급이 사실 슬슬 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200만 버는 사람, 이 사람은 500 버는 사람 이렇게 정해져요, 거의. 우선 배차라고 해가지고 네. 평소에 수량률이 좋거나 뭐 평점적인 부분, 얼마나 손님한테 이렇게 빠르게 가느냐 좀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걸 다 포함해가지고 이 네. 기사님은 효율적인 콜을 줘도 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카카오가 분배를 해주는 건가요? 카카오가 그렇게 합니다라고 제가 뭔가 글을 보거나 네. 제가 카카오 직원한테 물어본 건 아닌데 일단은 선배님들한테도 그렇게 들었고 제가 일하면서도 설렁설렁하면 정말로 돈 콜이 안 들어와요. 진짜 안 들어와요. 강남에서 뭐 한두 시간 있어도 네. 설렁설렁하거나 제가 첫 달에 아예 데이터가 없을 때 저 콜 네. 하나도 안 들었어요. 한 달에 120 벌었을 때. 근데 수량률 부분에서 엄청 높게 무조건 수량 누르고 아 이 시간에 여기 가면 큰일 나는데 하는 곳도 그냥 다 받다 보면은 언젠가 다 보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장거리 노려야지 처음부터 그냥 입사하자마자 네. 그런 잔머리를 벌써 꾀하면은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월급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의 눈에 보여요. 일을 하시면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늦잠을 잘 수 있다. 이거는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택시를 하면은 외롭지만 그래도 혼자 일하는 게 낫다 라는 장점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뭐 밥 먹는 시간이 좀 자유롭다. 네. 그리고 월급을 내야 하는 만큼 네. 저 하는 만큼 본인이 하는 만큼 벌어갈 수 있다라는 장점. 아까는 장점이 잘하면 잘 번다인데 네. 이건 못하면 못 번다. 한 달에 고생해서 12시간 일하고 네. 주 6일, 26일 일하는데 버는 돈은 200 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롭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확실히 뭔가 답답해요. 계속 뭔가 갇혀있는 게 차 안에서 앉은 상태에서 살짝 긴장을 하면서 손님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게 그거를 한 손님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도 네. 매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허리에도 무리 오고 그래서 이제 무릎도 살짝 아프고 긴장되다 보니까 집에 갈 때 진짜 녹초가 좀 되는 좀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요 확실히. 그렇구나. 그다음 근무 시간도 길고요. 그다음에 아 손님 좀 이게 손님 유형에 따라서 제가 즐겁게 일할 수 있고 제가 정말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게 일할 수 있고 제 눈으로 확인했을 때 이 네. 사람은 진짜 자기 몸도 못 가는 정도로 취했다 하면은 승차 거부할 수 있고요. 모든 기사분들이 공감할 텐데 일단 타실 때는 멀쩡해요 다. 네. 뭔가 안녕하세요 이러고 막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타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런 거 왜 해요? 이러시는 분. 그 다음에 갑자기 자고 진짜 안 일어나시는 분. 네. 아예 안 일어나요. 네. 그 다음에 뭐 토 이제 우악 하시는 분들 있죠. 아 진짜 네. 차에서 토하는 사람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아 아직도 저는 그분이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저 그분 번호까지 있어요. 저한테 네. 협박해가지고 홍대에서 젊은 여성 손님을 받았는데 네. 갈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님 안녕하세요 그래도 잘 부탁드릴게요 하고 얌전하게 타시다가 네. 아직 토바다를 만드셨어요. 네. 혹시 영상 몇 시에 올라가요? 이게 식사 중에 식사 중이면 죄송한데 점심쯤에 아 그래요? 아 어떡하지? 일단 갔어요. 왜냐면은 네. 중간에 고속도로에서 제가 잠깐 세웠거든요. 잠깐 세웠는데 그때 문을 박차고 나가시더니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사고 날까 봐 막다가 결국은 태웠어요. 토 하시던 말도 이렇게 신경 안 썼어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토했는데 네. 한 번 더 안 들. 좀 그런 약간 포기상대였죠. 그때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일어나시더니 아,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진짜 빚지고는 못 산다고 15만 원인가? 네. 그 정도 받았어요. 사실 진짜 손해예요. 그때가 11시인가 그랬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받고 넘어갔는데 다음날 장문에 협박 문자가 오는 거예요. 어린 여자애를 상대로 쉼표 그 뭐지 이름이? 그 뭐지? 따옴표라고 해야 되나? 어린 세미콜론 말이죠. 아 세미콜론 나 맞아요. 그거 어린 여자 그거 해놓고 네. 상대로 돈을 뜯고 싶나요? 와. 뭐 이거 만약에 돈 안 주면은 저는 뭐 법적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장문으로 보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바로 무기를 꺼냈죠. 음성 녹음한 게 있어요. 그다음에 저를 촬영한 게 있고 네. 그거 보내드릴까요 하니까 갑자기 안 받는데요. 자기가 계좌 이체한 내역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 너 돈 뜯긴 거다 이렇게 주위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뭔가 기분이 나빠졌다고 장문으로 너무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런 썰이 있었어요.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음성 녹음 키시고 좀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영상을 키시던가 본인만 찍을 수 있는 네. 네,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손님이 쎄하다 싶을 때 제가 쓱 눌러요. 저를 찍었거나 아니면 뭐 영상을 찍기 좀 뭔가 부담스럽다면 네. 그냥 음성 녹음만 딱 눌러놔요. 일단 여자 손님분들 중에서 좀 이제 작업 거시는 분들이 좀 있대요. 이제 왜냐면은 남자분들이 보통 택시기사가 많으니까 네. 좀 이렇게 여성 손님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 같은 경우를 저는 회사에서 조금 교육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여성 손님이 뒤에서 잠드시면은 절대 몸 만져가지고 흔들면은 깨우면은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언제는 한번 뭐 산악금을 내줄 테니까 뭐 자기랑 이렇게 하루 놀자 뭐 이런 경우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교육받을 때 그거 얘기를 갖고 와가지고 얘기해 네. 주시더라고요. 홍대에서 이게 어린 남자 손님분들 네. 한 세네 분 타신 다음에 목적지 도착하면은 내릴 때 야 쟤 나보다 어린데?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 진짜요? 다 들리게 말해요. 막 와. 누가 봐도 20대 초반 남자분들인데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실제로. 앞으로 어떤 택시기사님이 되려고 노력하시나요? 제 유튜브에도 한번 말은 했었는데 네. 택시기사가 요즘 이미지가 괜찮아졌네? 정도까지 올리고 싶어요 진짜로. 택시회사에 네. 입사하기 위한 뭐 조건이나 자격증 뭐 이런 거는 필요 없나요? 택시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뭐 어려운 건 아니라서 네. 네, 그거 따시면은 바로 이제 회사에서 면접 보고 그다음에 이제 채용이 된다면은 바로 일할 수 있는 거죠. 택시를 하고 싶은데 네. 지방에서 할까 네. 아니면 수도권에서 할까 네.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타 지역 에서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뭐 정확하게 맞다고는 정답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운영하는 채널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네. 역시 서울택시라는 글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치열하지만 거기서 좀 살아남으면은 돈은 많이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촬영해 보셨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아, 진짜요? 저 약간 이런 체질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혹시나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수입을 한번 공개하게 했었는데 네. 그게 매달 그렇게 벌지 않으니까 네. 혹시나 이걸 보시고 좀 이렇게 도전해 보고 싶은 분들은 안 좋은 것도 많이 찾아보고 네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무조건 이제 아싸 돈 많이 번다 이렇게 하셨다가 진짜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아... 네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서울로 출근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인터뷰 끝나자마자 네. 바로 출근해야죠. 안전운전 하시고요. 아 네네. 오늘 영상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럼 조심히 가세요. 네 가볼게요. 조심히 가세요. 아, 네 들어가세요. 파이팅. 네, 파이팅.